내가 내 삶을 컨트롤 못하는데 세상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야? 자기 잠자는 시간, 자기 먹는 시간, 자기 먹는 양 이런 것도 컨트롤 못하면서 내가 내 것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내 맘대로 할 것이며 내가 내 영역의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내 편이 돼? 내가 나도 컨트롤 못하면서 어떻게 기운이 내 편이 돼? 어떻게 해야 돼?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노력을 해주세요. 겉으로 까놓고 가족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보여줬을 때 나의 꿈이 이겁니다. 나의 목표가 이겁니다라고 적어도 당당히 밝힐 수 있을 정도는 노력을 해줘야지. 자기의 꿈이 뭔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정도로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꿈이야. 꿈한테 미안할 일입니다. 꿈한테 부끄러울 일이라고. 미래 자기 자신한테 미안할 일이고. 그래서 자기의 꿈을 당당히 밝히는데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노력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미친 듯이 열심히 해주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내일 아니야. 오늘 못하니? 내일 죽어도 못해. 오늘을 바꿔야 내일이 바뀌어요. 오늘 하루 안 바꾸면 아무것도 안 된다. 자, 여러분. 하루 경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루를 내가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365번의 습관으로 누적되고 그 습관이 누적되게 돼서 10년 후에 내가 나를 바라보면 어때요? 내가 깜짝 놀라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경쟁력이 어디에 달려있다? 바로 그 하루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나의 가치는 하루 가치에 달려있고 오늘 하루 경영에 달려있어요. 인생에 책한권안 읽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일수록 꼭 여름휴가 때책 읽는다는 계획을 세우지. 여러분, 어제 못한 일은 오늘 죽어도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대부분 어제 했던 짓을 하게 돼 있어. 어제 안 했던 일을 오늘 한다라는 건 대단한 결심이에요. 오늘을 바꿔야 내일이 바뀌어요. 오늘 하루 안 바꾸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영원히 싸울 것인가? Fight forever. 영원히 싸울 것인가? 아니면 벗어나서 온전한 내가 될 것인가? Exit the fight and the be myself. 영원히 비교하며 싸운다? 이건 지옥불이야. 거기서 벗어나서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 주변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집중하세요. 자기 자신한테 더 집중하세요.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내 내면의 소리에 조금 더 집중하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남이 뭘 하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나를 이겨.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되는 거야. 각자의 길에서 각자의 성공이 나타나는 거야. 자기보다 항상 나은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야.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애하고 비교해가 나는 공부를 못한다. 자기보다 말 잘하는 애하고 비교해가 나는 말을 못한다. 자기보다 달리기 잘하는 애하고 비교해가 난 달리기를 못한다. 자기보다 키큰 애하고 비교해가 나는 키가 작다. 이렇게 늘 비교를 난 사람하고만 비교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또 어쩌면 훨씬 더 많은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를 늘난 사람하고 비교함으로 해서 자기 부족, 자기 비하가 생긴다. 옆에 친구가 붙으면 내가 떨어지는 그런 관계로만 이해하지 말란 얘기야. 실제로 나중에 보면 각자의 길에서 각자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 나를 이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초점을 맞춰라. 남을 절대로 보지 마라.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어차피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지. 근데 그 행복을 대부분 늦게 찾아요. 빨리 찾으면 참 행복한 건데, 그것도 한 30대의 행복의 방법을 찾으면 정말 행복한 거고, 대부분 못 찾고 죽기 전에 찾는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보통 죽을 때 하는 그 후회가 그런 거래잖아. 남들 생각하지 않고, 남의 시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걸. 그러면서 보통 돌아가신대요. 얼마나 서글퍼요. 그러니까 80년 인생, 90년 인생, 100세 인생을 남들 의식하면서 살아왔던 거야. 남의 시선에 맞게. 남들이 얘기하는 출세의 길을 가면서, 남들이 얘기하면 잘하는 결혼. 강남에 있는 30평대 집에 뭐 이렇게 사는 그런 남들이 얘기하는 그 시시콜콜한 그 천박한 기준에 맞춰서 살아오는 거야, 인생을. 그걸 평생 생각하면 그게 다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로만 인생이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정답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야. 어떤 일을 찾더라도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일만 찾아놓으면 어느 정도는 행복하게 살수 있거든. 그곳에서 성공을 하든 말든. 열정을 쏟아부은 일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전 지구상의 5% 안에 드는 거예요. 5% 안에 드는 행복을 맛본 거야. 평생 못 찾고 죽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래. 그게 행복한 거래. 그 자기의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적극적이야. 그리고 좋은 영향으로 갈 거야.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인생을 어떻게 살다 보면 적극적으로 살다.